자,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오늘도 픽업 라이브로 여러분께 먼저 인사드리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썸맨 김태진입니다. 어디 봐야 돼? 김태진입니다. 김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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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후! 어서오세요. 야, 안전벨트 매시고. 네. 자, 오늘의 어썸 게스트. 남태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태현입니다. 야, 환영합니다. 우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많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또 저희 어썸 라이브를 찾아봐 주시고. 아, 아무리 바빠도 저희 예. 찾으면 어디 네. 가야죠. 크, 역시 사랑받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구나. 오늘 혼자 오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굉장히 남태현 씨와 또 네, 친한 분과 아, 예. 또 오신다고 홍해죠. 네네네. 어, 오늘 그러면은 그분과 어떤 합동 무대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예, 어썸 라이브에 예, 예. 나왔으니까 어썸 네. 라이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무대를 준비해서 네.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살짝 추우시죠?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우리 또. 아, 우리 또 남태현 씨가 벨트 하시고 남태현 씨가 우리 누나 또 앞에 타시라고 자리를 또 바꾸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마이케이 어썸 라이브 시청자분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래퍼 자이언트 핑크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니까 또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차에서 그럼 평상시 듣는 음악들은 어떤 장르예요? 저는 차에서요. 예, 예. 아, 연습을 차에서 하신다고요? 네, 저는 노래 연습을 운전할 때 가장 많이 해요. 어, 진짜요? 아~ 실제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요? 네. 아니, 바로 가나요, 이렇게? 이 코너 이름이 픽업 라이브라고. 아, 진짜요? 이따가 이제 우리 팬분들 앞에서 무대 꾸며주셔야 되잖아요. 네, 네. 살짝 목을 풀자는 거죠, 오늘. 미리. 아, 목 푸는 거 맞죠? 네, 네. 목도 푸시면서 네. 이 나만의 공간에서 네, 어떤 네. 그 멋진 무대를 만들어보자. 네. 이 영상은 팬들 사이에서 계속 저장이 되고 소장이 돼서 그쵸. 돌고 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아, 마이크 너무 예쁘다. 네, 요거 파워 한번 켜보세요. 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예, 길게 한번 누르시면. 와! 이야! 픽업 라이브! 우와! 예. 진짜 태어나. 부르는 거 연습한 게 이제 예. 또 퀸이 되게 퀸이잖아요. 오, 대박. 나 라이브로 듣는 거야? 남태현 씨 퀸 노래? 근데 이게 어. 제가 연습한 거는 한 키를 낮춰서 한 건데 예. 그래도 원 키로 한번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볼륨 키워드릴까요? 네네. 더 키워드릴까요? 아니요. 빵빵한 걸 좋아하시나? 소리 질러! 차에서
이런 와, 거야? 대박이다. 나와 말이 많아. 원킨 너무 높아가지고. 네. 와, 아니. 야, 이 노래를 남태현 씨 목소리로 들으니까 아니 놀랐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실제로 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와. 영어를 어떻게 저렇게 다 그러니까 가사도 다 알고 지금 그러니까. 이건 평상시에 엄청 많이 듣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치. 진짜 이 무대 준비하면서 진짜 몇백 번 들었어요. 남태현 씨는 그 다음 마이크를 누구에게 넘기시겠습니까? 아, 김태진 씨! 아, 네. 나 아니었구나. 저는 이 마이크를 자핑에게 또 넘기겠습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아, 와, 핑크네 또. 네. 아, 또 핑크구나. 아. 자이언트 핑크는 어떤 노래를 또 차에서 즐겨 부르세요? 저는 예. 부르는 곡과 듣는 곡이 따로 있는데 듣는 곡은 좀 높은 곡이죠. 아, 예를 들어 벤이나 180도 막 그런 걸 듣는데 오, 예, 예. 제가 아예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자주 즐겨 부르는 노래는 이제 김건모 선배님 노래들 뭐 김건모 씨 뭐 서울의 달 허수아비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 서울의 달 한번 서울의 달 해볼까요? 서울의 달. 좋습니다. 아, 목소리로 들으면 너무 멋있을 거예요. 와, 이 목소리로 발라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자, 오늘 음악에는 남태현 씨께서 직접 DJ로 네.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네. Come on. 와, 대박이다. 네. 볼륨, 볼륨. 이 정도부터. 오늘 밤 바보 저 달이 너무 저야 와, 목소리 완전 매력적이죠? 왜요? 이 생각처럼 생각에 예. 깜짝 놀랐다. 랩하시는 거 봤어요. 와. 또 하루가 지나고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 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잔 주거니 주거니 열창을 했다. 야, 제가 이런 표현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은데 네. 죽이네요 목소리가. 아, 와, 아, 대박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술 마시고 싶어요. 아, 나, 아, 맞아. 술 마시고 싶어. 제 친구예요. 맞아요. 만남에 술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요. 야, 진짜 술 한 잔 딱 한 다음에 기분 막 좋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런 노래 들으면서 막 음악 얘기하고 이러면. 맞아요. 아. 저는 또 노래방 가면 발라드고. 네. 얘도 발라드 부르는데 신한 노래도 부르거든요. 아까 전처럼. 딱 좋아요. 딱이네. 진짜 딱이에요. 두 분이 케미가 맞네요. 네.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뭐 무대도 꾸며주시고. 팬분들이랑 뭐 다양한 퀴즈도 풀고 그럴 거예요. 재밌겠다. 오늘 재밌게 한번 추억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고 네네. 생방송이잖아요. 우리 한번 제대로 그냥 뭐 그 숨기지 말고 우리 아끼지 말고 아, 매력을 한번 뿜뿜해 봅시다. 예,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따 만나요. 우리 또 무대에서. 네. 이따 봐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따 봐요. 아.